박스권 상단은 막혔고 시장은 이제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는 저점 매수 타이밍을 찾아봐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3인의 전략에서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익 지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순유출 전환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가 10일 만에 순유출로 전환되었습니다. 순유출 규모는 99억 원으로 소폭이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주가 장중 전저점 하회입니다. 삼성전자 주가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 주가는 113만 원을 밑돌며 전저점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중국 6월 소비자 물가 예상 하회입니다.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2%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2.3%를 밑돌았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거의 개별 종목처럼 움직입니다. 뭐 3% 가까이 빠지고 이 등치로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뭐 삼성전자 시장 대표 종목이고 실적도 예상치 정도가 나왔는데 워낙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을 한다 그러면은 시장도 안정을 찾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지금 전저점 하회하고 있는 모습. 이학령 위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종목보다는 큰 틀에서는요, 시황과 그 수급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워낙 맞습니다. 아, 다만 이제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요, 3분기에 어떤까지는 좋은데, 이제 일부에서는 더 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4분기에는 주가가 좀 밀리지 않겠느냐, 실적이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근거에는 4분기부터는 결국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그리고 애플 TV가 등장하면서 정말 일단 접전을 벌일 것이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독주에도 일단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이냐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일견 동의는 하는데요. 일단 그것은 일부 소수 의견에 아직은 불과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주식을 같이 줄이고 늘리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이죠. 외국인도 다시 매도로 돌아섰고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유로화가 다시 1.2달러 선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물량을 축소할 때 같이 좀 줄이셔야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사느냐? 시황이 회복되면서 그때 주가가 좀 올라갈 때 좀 같이 사는 그러면서 적극 매수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리스크의 관리에 같이 동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누가 봐도 사실은 삼성전자 주가 급락하고 있는 거 펀더멘탈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수급 요인에 의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급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뭐 이런 반증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워낙 상황이 나쁜데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그래도 예상치를 좀 밑돌았습니다. 중국 이번 주에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데 거기에 대한 걱정도 좀 많은 편이고요. 어쨌든 물가 부담이 좀 낮아지면서 정책 기조 변화에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인성익 지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뭐 중국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2.2%입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0.8% 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한 부분은 거의 2년 만에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보고 상당히 좋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월간 그 물가 상승률을 보더라도 2010년 1월 이후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지난주에 중국이 그 대출금리 기준으로 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지난달 비교해서 0.31%포인트를 하락시켰죠. 6%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바였는데 그 전달에 0.25%포인트를 하락을 하면서 두 달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이게 거의 지난달에 하락시킬 때가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행해서 상당히 예상 외락을 했는데 두 달 연속으로 금리를 하락했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이 그런 쪽에 많이 지금 어떤 그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하락과 더불어서 금리나 그리고 이번 주 13일 발표되죠. 그 GDP 발표되는데 한 7%대 후반 정도로 예상하는데 컨센서스보다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은 상당히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 주가도 상당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일단 판단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두 차례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시장에는 별로 그렇게 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뭐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은 뭐 좋게 나오면은 뭐 다행이겠지만 나쁘게 나와도 일단 뭐 정책 변화 좀 다급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물가 부담이 낮아졌다는 점 이 점 한 점 한 가지만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 가격 급락입니다. 유로존 상황, 그야말로 뭐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국채 금리 10년물짜리 다시 뭐 7%에 근접을 했고요. 이탈리아 10년물짜리 국채 금리는 6%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뭐 EU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얘기가 불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은행에 구제금융 지원해주는 것도 정부에서 보증을 해라 이런 얘기가 좀 도는 것 같고 또 통합감독기구 만드는 문제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상당히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지점장님께서 일단은 뭐 그 내용 관련해서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금리가 아주 급등, 뭐 조금 조정을 좀 보이는 것 같더니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스페인이 7%, 이탈리아 6%. 요 그 금리는 EU 정상회담 하기 이전 금리입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거죠. 뭔가 해결점은 보이는 것 같은데 기다려보니까 그러고 또 급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난감하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어느 정도 되냐 따지고 보면은 거의 뭐 정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금리가 높죠. 우리나라 3년물 국고채 금리가 3.23%입니다. 거의 배가 넘는 거죠. 자금만 있다라면은 이 쪽에 투자를 해서 충분히 수익을 배 이상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한 머니의 유동도 충분히 감지될 수 있는데 지금 가지를 못하죠. 불안하고 지금 자금 자체가 지금 고갈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더 끌고 가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1.6%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 경쟁, 전 세계적으로 금리 하락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 자기네 돈을 찍어내면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유로존이 그 은행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 지금 그게 모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워진다기보다는 조기 실행이 상당히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만약에 그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정부의 그 부채가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그 과정을 끝내는 게 아니라 봉합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좀 미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불안감이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결과는 어떻게든 간에 실행을 하자. 결과적으로는 실행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온 다음에 봐야지 지금 이걸 보고 할까 말까라고 생각해서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주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 과정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난해 8조 5천억이 매도가 있었죠. 근데 올해만 해도 연초에 10조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해 매도 부분을 전부 다 커버하고 남았는데 4월부터 다시 매도가 돼서 지금 반 이상 다시 매도가 됐는데 주 매도 주체 세력이 유럽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그 안정성만 찾아가면 유럽계의 한머니는 다시 회귀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빠른 곳에서 빨리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알맞는 곳에서 빠르게 빠져나가고 빠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어봅니다. 사실 뭐 시장은 EU 정상회담 하루였지만 결과물에 대해서 하루 정도는 환호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 기대할 게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점점 무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내일 유로 재무장관 회의, 내일은 또 EU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현재 시장 분위기는 기대할 게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읽혀지는데 오히려 또 뭐 이런 쪽에서 뭐 또 성과물이 나오면은 좀 시장에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건 뭐 지금 뭐 유로존 상황은 다시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 초에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나쁘게 나왔는데 오히려 시장은 양적 완화로 해석을 하면서 급등을 하는 좀 이런 양상이었는데 고용 지표 가지고는 좀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이학년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밤 이제 알코어 실적 발표되면서 미국 어닝 시즌 시작되는데 어닝 시즌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보시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고용 지표는 딱 뭐 예상 수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 그 일자리 자체는요, 막판에는 10만 건까지 양산되는데 그 이하로 나왔죠.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실망이 있었지만 실제로 뭐 그런 실망보다는 제 판단에서는 앞서 지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스페인이라든가요, 이태리 이런 쪽에 금리가 좀 다시 올라간 것 지금 뭐 오히려 더 큰 뉴스였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핀란드 같은 재무장관이 유로존 탈퇴에 대해서 약간 뭐 협박성 발언이 나온 거지 오히려 시장에 좀 큰 충격을 주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어닝 시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알코아가 붙어 헤면서요. 어닝 시즌이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데요. 제가 지난주 중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 정도 감액이 예상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주말 분위기 조금 더 안 좋아져 갔고요. 2% 정도 감액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그렇다시피 미국의 예상치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결국 또 지나고 나면 똔똔 정도는 하지 않겠냐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 두 가지 정도를 지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업종입니다. 금융업종은 뭐 불가피하겠죠. 뭐 시장 주택 전이 좀 불안하고요. 유럽의 채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그렇게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로 보면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 계속 있죠. 금융권 규제에 대한 것이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되겠는데요. 2분기에만 하더라도요. 우리식으로 2분기죠. 2분기만 하더라도 유가가 20%나 떨어졌습니다. 좋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하나 특이한 걸 말씀드리면요. 3분기에는 그럼 좋게 보느냐. 미국의 투자 전략 같은 3분기에도 여전히 썰렁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사뭇 다르죠. 저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 2분기에 실적이 바닥 얘기 많이 합니다. 3분기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거 얘기하죠. 대표적인 것들이 뭐 화학, 철강, 건설, 뭐 조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나름 반등의 선두에 섰던 것들인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거를 뭐를 갖고 있냐면 글로벌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ISM 지수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뭐 더블 대비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오늘도 뭐 기사로 미국 뉴스에서 뜨는 걸 제가 봤는데요.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의 경기가 상당히 이제 불투명해지고 있고요. 일부에서 이제 뭐 정말 구체적인 리세션에 대한 가능성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권사도 너무 막연하게 3분기를 너무 좋다. 3분기는 분명히 회복이다라고 너무 좀 막연하게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냐라는 일부의 의구심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 뭐 여전히 부담이 계속 가는 것 같고요. 금융 에너지 쪽으로 부담이 더 크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연초에 글로벌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급등하면서 실적 장세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돌았었는데 실제로 뭐 실적에 반영될지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3분기에 대한 뭐 낙관적인 전망 이 부분도 조금은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눈높이 자체가 지금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밤 알코어의 실적 어떻게 나올지 좀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840선 붕괴입니다. 대외 여건 뭐 상당히 좀 불안해졌습니다. 외국인들 6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 매도 규모가 좀 크다는 것도 조금 불안합니다.
대체로 시장은 1780선 정도에서 저점을 확인했고 대부분의 시장 전략가들이 1800은 이번에는 깨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성익 지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외국인 매도가 뭐 지속되면서 뭐 하염없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초에 1776포인트를 저점으로 거의 지금 두 달 동안 1800에서 1900포인트 박스권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예, 특징적인 것은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빠질 때 또 강하게 빠질 장중에 그 움직임 폭이 상당히 크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개별성 종목에서는 또 먹을 게 많다는 그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봉을 보시면은 봉이 상당히 거칠죠. 봉이 길고 윗꼬리 아랫꼬리가 아주 무수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 방향을 특별하게 그러니까 오버슈팅하거나 언더퍼포먼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1800에 대한 지지선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1800포인트대에서는 매수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하게 나오는 호재나 악재가 시장 자체에 별로 먹히지 않기 때문에 수급위에서 움직인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800까지 빠지면 또 강력한 매수세가 돌아서고 또 외국인이 또 며칠 팔아주다가 또 사면은 그거와 더 불어서 상승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1800포인트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엔 1800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밑으로 만약에 빠진다고 했을 때 지금 이동 평균선 자체를 일봉 주봉은 잘 안 보이고요. 월봉 정도 본다라면은 한 60개월 월봉이 한 1730포인트에서 올라가고 있고 주봉으로 따져도 아주 긴 240개월 주봉이 1710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주봉의 어떤 그 신빙성은 기존의 지지선을 한번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1700포인트, 1710 정도 그 이하로 만약에 하향 돌파할 때는 추세 자체가 장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00포인트의 움직임은 충분히 하향 가능성이 있고 빠진 다음에 리바운딩도 충분히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면서 1700포인트대 근처로 가면서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강력하게 하향할 때는 아주 대세를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지금 3억 주대로 떨어지고 거래대금도 3조 5천억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자체도 지금 많이 조금씩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를 위해서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닝 나오는 종목들이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별로 시세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당분간은 조금 피하고 한 템포 쉬어가는 게 더 낫고 상대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화학이나 정유 중공업 이런 쪽 어떤 그 실적보다는 향후에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근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업종에서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박스권 하단 아직은 시장에서 좀 많이 신뢰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렇지만 박스권 하단이 만약에 붕괴됐을 경우에는 좀 그 상당히 좀 그 더 급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가능성 자체는 완전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뭐 EU 재무장관 회의를 비롯해서 뭐 만기 옵션 만기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일정들이 있는데 이학년 위원께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정 좀 체크해 주시고요.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EU 재무장관, 뭐 유로 재무장관 이런 그 회담이 주최 열리는데요.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큰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후속 조치 정말 필요한 건 EU 정상회담에 후속 조치가 되겠는데요. 후속 조치가 정말 깔끔하게 좀 나오면 주가 또 급반등 충분히 가능하겠지만은요. 하여튼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큰 실망보다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서 잠깐 얘기해드렸는데 그 얘기 좀 해드리면 핀란드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남의 돈을 대신 갚아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심정을 얘기하면서요.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후속적인 또 보도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그런 말이 좀 와전됐다 식으로 얘기하는 전형적인 뭐 치고 빠지는 전법이 고사됐는데요. 물론 이것이 그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한 2주일 전에요. 여론조사, 미국의 설문조사 한번 보내드린 바 같죠.
그 제일 많이 그 가능성 있는 나라는 물론 이제 그리스고요. 그다음에 포르투갈인데요. 3, 4위권에 지금 핀란드 이런 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나라는 얼쩡한 나라인데요. 아래쪽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도를 딱 보시면 독일보다 위쪽에 있는 나라들과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독일보다 위쪽에 있는 나라는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요. 제조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나라고요. 그 윗사람들이 보기에 남쪽 나라들은 정말 그 정말 좋은 태양을 갖고 오렌지나 하고 와인이나 마시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심하게 그 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여론에서요. 심정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말씀드렸던 독일, 그리고 핀란드, 그리고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의 입장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의 입장과 많이 다르다는 거, 이런 것이 여전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 관련 지표들이 여러 개 발표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17일 날 GDP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7% 초반이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중국에서 빨리 하겠다는 얘기하지만 중국에서 정말 그 빨리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아직까지 컨센서스는 7.7%에 모아져 있다는 것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만기는 지금은 오히려 옵션보다는 글로벌 쪽에 많이 이슈가 가 있는데 여하튼 막연한 불안감은 분명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시황 판단과 전략이 되겠는데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요. 숫자, 즉 어닝은 기대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딱 나오면 삼성전자, 현대차 나오건 제외할 거 없고요. 삼성전자 이미 물 건너 가는 것이고요. 다음은 현대차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쪽 일부 외에는 지금 주가 그나마 살아있던 거 대표적으로 통신주 올라가지만은요, 또는 올라가지만 통신주 실적은 뭐 형편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요, 기대감은 지금 주식은 실적이랑 전혀 상관없이 뭐에서 움직이느냐, 뉴스 모멘텀과요, 그리고 수급, 그리고 일부 분위기에 따라서 급등락이 불가피한 장입니다. 뭐, 1800, 답은 심리적인 선이 있지만은요, 뭐, 여전히 냉정히 보셔야 된다 생각 갖고 있고요. 하여튼, 미국이나 그 선진 그쪽의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바라보는 3분기랑 우리나라에서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3분기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 뭐 가장 부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 비중 60%로 줄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최종선은 지난번에 지지됐던 1780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쪽에서 자발적인 유로존 탈퇴 얘기가 나온 게 아마 이번이 거론된 게 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좀 부담은 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유로존 문제 계속 발생했다가 또 지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또 뭐 상황을 극단적으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매 상당히 좀 위험이 따르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